안녕하세요. 드포입니다. 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 탑5를 예상하기 전에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분 탑6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알렉스 캄보네로 6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는 브렌치 첸 5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크리스 범스테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됐고 브리온 앤슬리는 마침내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무너지면서 2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브리온 앤슬리의 우측에 위치한 인물은 조지 피터슨으로 212 바디빌딩으로 전향을 했고 212 바디빌딩에서 템파 프로를 우승하고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지 피터슨의 우측에 있는 선수는 키온 피어슨이고 키온 피어슨 역시 212 바디빌딩 데뷔전을 치렀죠. 시카고 프로에서 우승을 했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엔 진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와 4위를 각각 기록한 조지 피터슨과 키온 피어슨이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계획이란 얘기입니다. 추가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5위를 기록했던 첸강 역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스터 올림피아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탑5 그 5위의 주인공은 내니 요난입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내니 요난 선수가 7위를 기록하고 8위에는 아라시 라바 선수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졌던 2019년 리지온 스포츠 베스트 프로에서는 내니 요난 선수가 아라시 라바에게 패했습니다. 내니 요난 선수를 이긴 아라시 라바의 경우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5 안에 3번 연속 들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라시 라바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니 요난 선수를 탑5 5위에 예상을 하였습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3위부터 5위까지의 선수가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니 요난 선수가 탑5 안에 콜아웃 되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뿐만 아니라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도 6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던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충분히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훌륭한 컨디셔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완성도 높고 빈틈없는 근육의 모양과 훌륭한 다이어트의 강도, 클래식한 라인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선수입니다. 올해 2020년 상반기 3월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우승을 했던 알렉스 캄보네로 역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4위의 선수입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6를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3위부터 5위가 부재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3를 예상할 수도 있는 선수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미스터 올림피아를 약 3주 정도 남기고 있는 알렉스 캄보네로의 피지크 업데이트를 미루어 보았을 때 지난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했을 때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저 트포이의 예상 순위 4위에 거론된 선수이지만 충분히 3위에 거론될 선수를 역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순위 3위의 선수는 올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에서 앞서 거론된 알렉스 캄보네로에게 패하면서 2위를 기록한 테렌스 러핀입니다. 원체 완성도 높은 근육의 모양과 심미성, 다이어트의 강도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이지만 사이즈가 부족하기 때문에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면서 눈에 띄게 사이즈를 증량하고 있는 테렌스 러핀은 그의 완성도 높은 쉐입에 사이즈가 증량되었을 때 얼마나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피지크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테렌스 러핀은 앞서 소개한 알렉스 캄보네로보다 상체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체 근육만큼은 월등히 앞서는 선수입니다. 그런 그가 본인 하체에 걸맞는 상체 사이즈의 증량을 이룩해냈을 때 정말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생각하는 미스터 올림피아 2위의 선수 브리온 앤슬리입니다. 2017년과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연속적으로 우승하면서 타이틀을 지키고 있던 브리온 앤슬리지만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패배하면서 그 타이틀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백균 포즈를 연구하는 등 심미성에 초점을 맞춘 브리온 앤슬리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에 심미성이 추가된다면 충분히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역전을 일궈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 범스테드와 브리온 앤슬리의 비교 영상을 통해서 크리스 범스테드가 브리온 앤슬리를 이긴 이유는 단지 심미성뿐만은 아니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 범스테드가 단지 심미성뿐만 아니라 브리온 앤슬리에 비해서 더욱더 나은 근육의 무리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말인 즉 백현 포즈를 연구하는 등 심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브리온 앤슬리가 바디빌더로서도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끌어낼 수 있다면 크리스 범스테드를 상대로 다시 한번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그가 올리고 있는 피지크 업데이트 영상과 사진들을 보았을 때 브리온 앤슬리는 작년보다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갈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2위의 선수이지만 언제든지 1위를 노릴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피지크 업데이트를 올리고 있는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크리스 범스테드입니다. 범스테드는 늘 질타를 받아오던 등 근육의 너비 강화 두께감을 위해서 이번 시즌을 많이 준비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질타를 받아오고 있던 그의 이두 근육의 솟아오름 역시 많이 보완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피지크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업로드하면서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크리스 범스테드인데요. 매년 약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크리스이기도 하지만 이번 피지크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의 약점으로 질타를 받아왔던 등 근육과 팔 근육이 많이 보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그의 타이틀을 방어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 3위와 4위였던 조지 피터슨과 키온 피얼슨이 빠지면서 많은 재미가 반감됐다고 하는 클래식 피지크이지만 올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크리스 범스테드가 다시 한번 타이틀을 방어해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두고 보신다면 더욱더 재미있는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드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